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 되는 교회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WCC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아직 WCC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측이라든지 또는 다른 교단들, 몇몇 교단들은 가입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합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라는 것은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뭐 유교든지 모든 종파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의 신조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자 하는 뜻으로 세운 것인데 정통적인 장로교 입장에서는 거부합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WCC에 가입해 가지고 통합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해서 어떤 신앙 신조나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단체나 교회들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신조라든지 또는 슬로건 또는 종교 통합 운동, WCC의 이념을 가지고 교회 통합 운동,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들은 예수 믿는 신앙 단체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고 우리가 보고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자 하는 것은 교회끼리 또는 종파끼리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또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끼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파끼리, 종교끼리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들 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에 임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할수 있는데 둘이 하나로 결합함으로 평화가 온다.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때 모든 삶 속에 평강과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뭐 우리 인간끼리 마음이 착한 사람끼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연대해서 절대 평화가 오지 않아요.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어떤 일을 선한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해도 그 일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반드시 불화와 분쟁과 파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람끼리 모여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때 비로소 모든 삶 속에 평강과 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영적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영적으로도 우울증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신경쇠약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신경쇠약은 불안, 초조가 계속되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죠. 그런데 영적 신경쇠약에 걸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신경쇠약,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수 믿음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계속 마음의 걱정, 의심이 끊이질 않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의 교통이다. 성도들의 교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교통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여기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혔어요. 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뭐 성도들을 돌본다든지 어떤 복음 전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예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까지 압송되어져 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구세주다. 이렇게 전하면서 온 소아시아, 마게도냐,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막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불쾌합니까? 실제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구세주라고 말할 때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 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당신네들이 나를 함부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 로마법에 의해서 나는 로마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 그 당시 로마법이 그랬어요. 로마인들은 무조건 정식 재판을 받아야지만 형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최고 로마 법정인 가이사의 법정에까지 가게 되었다. 가이사는 황제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극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극우파 정권이 꼽는 최대 적이 있어요. 최대 적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하마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개종한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두 종류가 타켓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종류는 죽여도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극우파들이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마스를 초토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을 죽이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언제 살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바울 당시에도 극우적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반역자로 단정하고 잡아 죽여도 유대교법으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유대교 법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리 유대법으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해도 로마인이므로 로마 법정에서 사형원도를 받기 전에는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적인 법을 바울이 악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용해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세상적인 특권을 사용해도 돼요. 내 욕심이나 내 명예 권세, 내 야욕을 위해서 세상적인 편법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해, 예수 믿는 것을 좀 숨기고 싶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 붕사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예화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암흑의 집사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을 갖고 가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책을 양복 안에다 이렇게 끼고 감추면서 그렇게 가는데 친구가 저기서 다가오면서 어이 자네 어디 가나? 그래. 날씨도 좋은데 우리 개울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한잔 하세.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교회 간다고 말은 못하고 저기 나 어디 가고 있는데 어디 가는데 그냥 가고 있어. 얼버무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붕사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죽음도 당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어떤 비참한 일을 당해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겠다 그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해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보다는 경외하고 섬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목숨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이 에베소서 편지 말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장례를 염두하는 것보다 예수 복음을 받은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속의 물들거나 세상의 핍박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어라.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복음을 받은 여러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어라. 그냥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교회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같은 부르심을 공유하고 있다. 내 육신은 자유가 없지만 내 영혼은 밖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철장에 갇혔습니다. 밖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적으로 옥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장소와 때는 서로 다르지만 성도들이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영적 연합,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모이지만 평일날에도 계속 모이진 않잖아요. 물론 평일날에도 날마다 만나면 좋지 그렇지만 다들 개인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교통하면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고 교회 하나됨이지.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흩어져 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같은 부르심에 동참하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이라고 말했는데 부르심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부르심은 콜링 아웃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말합니다. 부르심.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넓게 말하면은 지역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했는가? 바울이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두드러 맞고 죽을 뻔한 일을 몇 번이나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천대를 맞고 박해를 당했는데 저래도 되나?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승장구 잘 되어서 세상에서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쫓김과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바울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는지 몰라요. 또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고 차고 습한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구원의 능력인가? 진정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저렇게 비참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실제로 바울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하나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부르심, 우리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예수님은 실패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뿔뿔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남았던 제자는 요한, 제자 요한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일시적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 육신으로 사망에 이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안심하게 되었다. 바울이 자신이 주를 위해 갇힌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불행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죠. 혹시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에 저항함으로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못을 거꾸로 박아서 못으로 길을 만드는데 그 못길을 걸어가시다가 거기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는데 그때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주기천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권면했죠.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들이든지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거나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됨, 우리가 교회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불신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얼음이 왔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일에는 결코 번복, 철회되는 일이 없다. 번복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영광을 주시고자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번복하거나 돌이키는 일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성공하지 못해도 또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철회하지 않고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의 평안함과 형통함 속에서도 유효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역시 유효하고 유효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변화무쌍한 삶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일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꼬꾸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하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 성도들이 파란만장한 세상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숱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마지막 감옥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먼저 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와도 결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은 모든 일이 평안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용기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한대 능력이다. 무한대 능력. 우리가 그 수학 기호로 무한대를 표시할 때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무한대. 무한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없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한계를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하며 불쌍해 안 됐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무한대 능력이 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능히 모든 시련과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뵐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번영하는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신분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에 와요. 죽음의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병원에서 암 치료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빛으로 암을 치료한대요.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그 암은 초기 암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전이된 암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10년만 되면 상용화되어서 모든 암의 종류는 다 빛으로 치료할 수 있다. 희소식이죠.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물론, 아, 그래도 좀살길 있구나.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역사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한대의 능력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생한 불매향. 저도 잘 모르는 말인데 이 말은 매화는 한 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향을 팔지 않고 때가 되어야 비로소 꽃을 피운다. 추운 된서리를 다 이겨내고 매화가 가장 먼저 추위를 뚫고 꽃을 피우지요. 이 말은 선비는 가난해도 품격을 지키며 의를 잃지 않고 영달해도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과거 선비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비입니까? 거룩한 선비입니다. 거룩한 선비. 맞죠?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선비는 선비인데 거룩한 선비.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 말하면 성도들은 가난해도 믿음을 지키며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믿음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아무 때나 팔아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음을 팔아서 돈이나 명예, 권세를 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한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지 않고 죽음이 와도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